만나면 좋은 친구 MBC.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매주 목요일 저녁에 인사드리는 생방송 제주엔 직원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장인정입니다. 네, 이제 장마가 끝나가고 본격적인 여름이 시작됐습니다. 네. 여름. 좋아요. 여름이에요. 너무 좋죠. 사실 이맘때 네. 뭐 여름 방학 계획이나 여름 네. 휴가 계획 너무 설레는 마음으로 세우는 분들 정말 많으실 그러게요. 것 같은데요. 이번 주에 또 방학이 시작이 됐어요. 맞아요. 도내 초중고등학교들이 네. 방학이 시작됐단 말이죠. 그렇습니다. 직원부 아나운서는 뭐 우리는 네. 이제 방학은 아니지만 네. 뭐 휴가 계획 세우셨나요? 휴가 계획을 지금 짜고는 있는데 네. 생각보다 이게 어디 가지 맨날 고민만 하는 것 같고 여기저기 가나 요즘 뭐 물가도 올랐다 그러고 주머니 사정은 여의치 않은 것 같고 그게 좀 고민이기는 한데 그래서 저는 제주를 여행해보자. 아~ 내가 제주에 살지만 제주를 제대로 여행해본 적이 과연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요즘 뭐 제주에 자영업자분들 많이 힘들어하고 식당에 손님도 많이 줄었다는 얘기 하잖아요. 그래서 제주를 좀 제대로 여행을 해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맞아요. 사실 이게 뭐 꼭 멀리 어디로 나간다고 해서 이게 진짜 알찬 휴가는 아니잖아요. 내 집 앞에 우리 제주를 즐기면서도 즐거운 휴가 보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무엇보다 저희 생방송 제주행과 함께라면 이 TV 앞에서 네. 마치 내가 휴가를 떠난 것처럼 즐겁고 알찬 소식 푸짐하게 풍성하게 얻어가실 수 있으니까요. 오늘도 저희와 함께해 주세요. 네. 자, 생방송 제주행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 텐데 오늘 첫 시간은 제주의 다양한 길로 떠나보는 시간이죠. 이분이 없으면 길로 떠나는 여행이 과연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 길엔 시간을 맡아주시는 분이에요. 네. 자영문 리포터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제주의 새로운 맛지도를 그려나갈 이 길엔의 좌현국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너무 반가워요. 네, 두 분은 네. 1년 중에 언제가 제일 더운 줄 아세요? 오늘 아니에요, 오늘? 오늘. 걱정. 오늘이야, 오늘. 오늘 지금인 네. 것 같은데. 맞아요. 보통은 이제 삼복더위라고 하죠. 그렇죠. 얼마 전에 삼복도 지났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초복, 말복, 중복. 초복, 중복, 말복을 이렇게 해서 삼복이라고 하는데 이 삼복에 굉장히 덥다 그래가지고 네. 삼복더위라고도 말을 하지요. 왜냐하면 네. 너무 더우니까 기운은 빠지고. 좌영국 씨 같은 분들은 모르겠지만 입맛이 막 떨어지고. 예, 네, 그렇게 힘든 시기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네. 제가 준비했습니다. 몸의 기력도 활력도 올려줄 그런 곳 그리고 자연에 가서 힐링도 할 수 있는 곳 그곳을 다녀왔거든요. 어디게 여기. 하나 둘 셋. 이번 주 제가 찾아간 길은 어디일까요? 바로 이곳입니다. 아, 남조로. 오늘 우리가 찾아간 길은 조천읍 남조로 바로 교래리입니다. 교래리 하면 유명한 것이 있죠. 바로 토종닭인데요. 아, 유명한 건 토종닭뿐만이 아닙니다. 맑은 물의 고장이기도 한 이곳은 초록숲 피우고 저 사진 명소로도 유명한데요. 촬영 당일에도 사진 찍는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34도. 와, 날씨 미쳤네, 미쳤어. 습하고 덥고 아우 더워. 자영국 리포터 반바지 입어야 될 것 같아요. 저 선생님! 너무 더워서. 선생님! 약간 감정이 실린 것 같은데요? 네. 죽으면 안 돼! 죽은 사람도 일어나겠다 이렇게 세게 때리면! 요즘 너무 허해진 것 같아. 오피도 쏙 들어가고 이거 뭔가 좀 보충할 만한 또 그런 게 좀 필요한데. 그렇지! 요 날이지! 닭 먹고 보신해야 되는 날! 갑시다, 이드님. 교래리 유명한 게 있잖아요. 갑시다. 그렇죠. 이번 주 왜 교래를 찾아갔는지 이유를 아시겠죠? 조천은 교래리를 하면 닭이죠. 뚜둥, 닭. 토종닭. 닭 보양식 하면 백숙만 생각했다고요? 아니죠. 교래리에서 토종닭 보양식은 샤부샤부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여름엔 이렇게 팔팔 끓는 이런 국물을 먹어줘야 힘이 또 불 끝나는 거죠. 한 마리가 나오는데 보니까 특수 부위도 나오고 막 그러더라고요. 아이고야. 저 국물. 좋습니다. 재미로가 들었어요. 나만의 방식으로 먹을 수는 있지만 그래도 우리 또 사장님께 우리 대표님께 먹는 방법도 좀 이렇게 또 배워보기도 하고 좀 들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우리 대표님, 사장님,
사장님, 와, 네. 정렬의 빨간색. 이야, 네. 불타오르네. 네. 와, 사장님. 오늘 해병대 나오셨습니까? 아닙니다. 와, 모습은 그냥 해병대인데. 너무 멋져요. 네, 감사합니다. 야, 그러면 네. 지금 저희가 닭 누리를 먹으러 왔는데 네. 지금 앞에는 지금 펄펄펄 지금 끓고 있습니다. 네, 네. 야, 지금 마늘이 아주 그 마늘도 굉장히 잘게 이렇게 갈아서 넣은 것도 아니고 예. 뭐 조직감이 있게 그 마늘을 이렇게 해놨어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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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이런 이유가 있나요? 마늘 향이 엄청납니다. 마늘을 많이 놔야 왜냐하면 이게 지금 순수하게 닭발로만 뺀 육수입니다. 아, 닭발. 예, 닭발 육수. 예, 깔끔하죠. 닭발 육수가 조금 식으면 또 비린 맛이 날 수 있기 때문에 아. 그걸 닦기 위해서 마늘을 좀 많이 넣어요. 아, 마늘을 많이 넣는다. 예, 예. 이제 끓으면 숙주나물. 이야, 그렇지. 이런 맛이지, 이런 예, 맛. 미나리. 노멀 들어가고 닭발 육수에 각종 채소를 넣어 채소 맛을 더해주면 닭 육수 완성입니다. 간 근육이 껍질이에요. 이거는 껍질. 네. 네. 이거는 간. 간. 하긴 이게 간이 나오는 게 좀 신기하네요. 네. 직접 잡기 때문에. 직접 잡기 때문에 네. 신선해서. 네. 이거는 근육. 이거는 근육. 네. 그 모래집. 모래집. 아, 미리 담가자. 두꺼운 오. 닭 모래집은 푹 익을 수 오. 있도록 미리 네. 담가주니까 좋더라고요. 해놓고 아, 식감이 좋잖아요. 네. 그렇죠. 두세 번만 휘휘 저세. 아, 두세 번만. 네. 한 번, 두 번. 아, 여기 소스, 간장 소스가 있는데요. 예. 예. 드셔보십시오. 너무 부드러울 것 같아. 너무 부드럽지. 너무 퍽퍽해요. 가슴살. 가슴살 아니네요. 이번에는 또 제 방식대로 먹어보았는데요. 재료가 신선해서 그런지 드시네. 어떻게 먹어도 다 맛있더라고요. 아니요, 이 채소랑 같이 맛있어요. 먹어야 또 맛이 배가가 돼요. 맛있죠? 부드럽고. 샤브샤브로 입맛을 돋았다면 다음 코스로는 토종닭 백숙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와, 와 이거 이렇게 해가지고 아, 이미 딱 소공이 열렸어요. 샤브샤브에서. 찍어가지고. 뜯어야지. 아니, 다리가 굉장히 커, 그러니까 토종닭. 거의 이거 네. 한 마리 아니에요, 한 마리지. 야. 이런 맛으로 먹는 거죠, 백숙. 확실히 양계닭하고 토종닭하고는 조금 달라요. 아, 달라요. 네. 식감이, 이 구수함이 또 다르죠. 보통은 토종닭 하면 굉장히 질기다, 뭐 이런 생각이 들 텐데 그렇게 질기지 않습니다. 쫄깃. 녹두죽. 나를 이 녹두. 아, 녹두. 아, 마무리로 저거 먹어줘야죠. 보통 백숙에서는 찹쌀을 넣어 죽을 써서 주잖아요. 여기에서는 아... 녹두죽을 주더라고요. 녹두는 요즘처럼 폭염이 이어질 때 먹으면 아주 좋다고 합니다. 아, 어떡해. 아, 뜨거워. 또 욕심부려가지고. 아, 고소해. 싹 긁었네요. 아, 이게 몸보신이 이열치열이네요. 맞아요. 아, 땀 한번 쫙 놔주면 안 된다. 여름 매운하고 밥이 보약이다. 여러분, 닭이 보약이다. 여러분, 닭 먹고 힘내세요. 아, 아유, 오늘도 기미가 안 된다, 늘어. 어우, 뜨거워. 피디님, 아유, 좀, 회의점 가서 좀 물이라도 한 시원하게 마시고 갑시다. 아우, 이온 음료라도 좀 사줘, 좀. 아우, 너무. 아니, 편의점 네? 가는 거 아니었어요? 또 먹으러 가요? 아니, 얘 죽어요, 여기. 먹고 나서 또 먹으러? 야, 야, 일단은 음료를 찾으러 갔는데. 우와, 음료수. 오, 이거 편의점이랑 같이 먹는 게 마트에서 왜 이렇게 짜장면 냄새가 나지? 좋겠습니다. 구수한 튀김 냄새가 나나? 어? 달달한데? 일단 좀 앉아서, 여기 중국집인가 봐. 앉아서 50번이나 되겠어요. 편의점이 같이 있어요, 지금. 자, 군만두. 옛날 짜장. 신났어. 신났네요. 아니, 아까 물 찾지 않았어요? 음료수 마시는 거. 아, 목마른 게 다 없어졌네. 시원한 냉우동 한 그릇 주세요. 후식으로 냉우동. 교레리에 토종닭집만 있다는 생각은 그만. 지친 여행자들의 갈증을 해소시켜줄 냉우동과 중화 요리들입니다. 갈증은 난 진짜 중국 말하는 줄 알았어. 연출인 줄 알았어. 진짜 먹네. 와.
뜨끈한 토종닭으로 몸보신을 했다면 이번에는 시원한 냉우동이로 무더위를 떨쳐내볼까요? 살얼음 동동 띄운 풍미 깊은 육수도 육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건 바로 이 면발! 이곳만의 반죽 비율로 뽑은 탱글탱글한 생면이 식감의 맛을 더해주고 있었습니다. 아우, 보기만 해도 쫄깃쫄깃해 보이죠? 드시기 전에 사장님 그거 부르겠죠? 네, 먹으면서 바로 부를게요. 네. 너무 먹음직스러워 보여서 아무 소리가 안 들리더라고요. 아, 여기 이런 맛집이 또 숨어져 있었네? 응? 아유, 참. 일단 사장님에게 제일 궁금했던 것부터 여쭤볼까요? 닭도 유명하고. 그렇지. 이 특과거리야. 네. 토종닭 특과거리. 그렇지. 그럼 토종닭을 해야지 왜 여기 이걸 해줘? 난 토종닭도 해보고 일반 음식도 해봤는데 일반 사람들이 와서 간단히 먹을 수 있는 게 뭔가 해서 생각한 게 중국집. 아 중국집 하면 괜찮겠다 해가지고 하게 됐어. 맞네. 이렇게 이게 코스 요리로 닭 그래. 이걸 쫙 푸짐하게 먹는 것도 좋은데 좋은데, 그렇지. 간단하게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이게 오름도 한번 갔다가 휴양님도 갔다가 그렇지. 와가지고 간단하게 이게 먹어가라. 우리 집에 왔당 짜장면 먹고 토종닭도 먹고 토종닭 먹으러 왔당 우리 집도 먹고 그렇게 해야지. 아, 이 집은 또 먹고 짜장면도 먹고. 네. 다 골고루 그렇게 서로 상생하면 살아가지. 아이고 맞습니다. 우리 집만 잘 때도 안 되지. 맞아게. 토종닭도 잘 되고 중국집도 잘 되고. 맞아게. 짜장면집에 빠질 수 없는 탕수육인데요. 이게 바로 제주 흑돼지 등심으로 만든 탕수육입니다. 와, 흑돼지로. 아, 잡내도 하나 만나고 했습니다. 아니 확실히 흑돼지가 식감이 좋다고 하더라고요. 무서워요. 네. 꿔바로처럼 이렇게 그 쫄깃쫄깃한 그 찹쌀 반죽은 아닌데도 불구하고 쫀쫀한 느낌도 좀 있고요. 마지막으로 속까지 시원하게 줄 냉우동까지. 아, 보기만 해도 시원해 보여. 아유야. 땀 흘리던 게 다 없어서. 아, 달콤하니 이거. 요건 진짜 여름이지. 난 네가 좋아. 넌 내가 좋니? 깨물어주고 싶어. 남양 특집이에요? 매실 광고를 연출해봤는데. 네, 여러분. 여기 조천읍 교래리 남조로에는 굉장히 걷기 좋은 길들이 굉장히 많아요. 여기는 한 40분 정도의 코스로 제주의 숲을 즐길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짧고 간단히 제주의 숲을 즐긴다. 여기만한 곳이 없을 것 같습니다. 가보실까요? 한여름 무더위도 물리치는 보양식과 시원한 음식 그리고 휴양림에서 즐기는 숲속 산책까지 교래리의 조천읍 남조를 찾아 여러분도 이 여름 즐겨보세요. 와 진짜 오늘도 너무 부러웠어요. 냉우동. 아 근데 저 한 가지 궁금한 게 있는데 이 교래리가 토종닭 마을로 유명한 건 뭐 익히 들어서 알고 있었죠. 네네네네네. 근데 갑자기 궁금한 게 왜 토종닭 마을인 걸까요? 아 맞아. 그거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으시더라고요. 이 원래 이 제주도 이 1970년대부터 이 교래리의 그 집 앞에서 그냥 집 마당에서 이 토종닭을 이렇게 기르고 이렇게 키우고 있었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토종닭이 유명하다라고 이렇게 소문이 났었어요. 그런데 2009년도 그때부터 이 토종닭 유통 특구로 지정되면서 더 유명한 마을로 이렇게 소문이 났습니다. 네. 그리고 조금 더 첨언을 하자면 저도 알고 있는 게 이 교래리의 토종닭들은요. 안 쓰는 게 있어요. 뭐요? 항생제. 아하. 항생제를 전혀 사용하지 않고 키우기 때문에 건강한 닭으로 많은 분들에게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게 한라산의 맑은 공기, 제주도의 맑은 물을 먹고 자라서 그런지 몰라도 토종닭의 식감이 쫄깃쫄깃 고소하게 너무 맛있고 그리고 그날 그날 이렇게 그 도축 이제 잡고 하다 보니까 이 특수 부위 그 간 뭐 모래지 맞아요. 아, 저는 솔직히 말해서 그걸 생으로 먹는 걸 좋아하는데 너무 신선해서 먹을 수 있다, 즐길 수 있다. 서울은 여러분. 요즘 특수 부위 그런 식당이 또 따로 생기기도 했다고. 맞아요, 그러니까요. 맞아요, 맞아요. 제주도 거의 원조급이라는 거. 아니 요즘 정말 낮에는 폭염주의보에 밤에 자려고 하면 열대야에다가 정말 밤낮으로 푹푹 찌는 더위 때문에 정말 온몸에 기력이 쭉 빠지잖아요. 이럴 때 중복되기 전에 저는 맞습니다. 꼭 교래를 찾아가서 몸보신 제대로 해야 될 것 같아요. 다음 주도 기대가 됩니다. 알겠습니다. 요즘 좀 허약해지고 있는데 다시 몸보신하고 돌아올게요.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제주 곳곳에 아주 생생한 소식들 전해드리는 현장엔 시간입니다. 정정우 네. 리포터와 함께할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갑자기 워시 정중위 짜요 갑자기 왜 중국이냐고요? 뭐예요? 네. 자, 이 현장의 리포터 이 정중우가 이번에는 소개할 곳은 바로 중국입니다. 아~ 네. 중국을 다녀오신 거예요? 네, 얼마 전에 이 제주에서 한중 문화를 연구하시는 네. 우리 한중 문화 공작소 회원분들이 중국으로 문화 탐방을 다녀왔다고 해서 그 소식을 듣고 얼른 함께 갔다 왔습니다. 네, 궁금하시죠? 가보죠. 영상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카시. 중국의 동쪽 끝, 유구한 역사와 전통이 남아있는 이곳은 맛과 문화가 공존하는 중국 산둥성입니다. 이곳에 제주와 정을 나누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데요. 현장엔 오늘은 중국 산둥성으로 떠나봅니다. 아, 산둥성. 이게 북경하고 베이징 사이에 있는 거라고 보면 되네요. 잘 알고 계시네요. 네. 황해를 사이에 두고 한반도와 마주하고 있는 중국 산둥성은 우리나라 1.5배 정도 되는 크기인데요. 광둥성에 이어 인구가 많습니다. 인천공항에서는 45분이면 도착할 정도로 가까운데요. 이번 탐방은 산둥성의 주요 도시 다섯 곳을 둘러보게 됩니다. 제주처럼 멀리 풍력발전소도 보이는 곳이 지난해 제주시와 자매결연을 한 웨이하이시인데요. 항구를 둘러싸고 있는 산맥 안쪽으로 우뚝 선 동상이 보이는데요. 바로 통일신라 시대의 해상왕 장보고입니다. 오, 장보고 동상이 있네요? 처음 봤습니다. 예전에는 바로 이 석도가 이 그 황해 무역, 특히 이제 중국, 한반도, 일본까지 이어지는 이제 장보고 대사가 이제 가장 그 핵심적인 인물이었는데 그 3개국을 넘나드는 무역 항로의 가장 중요한 항구였다. 통일신라 때 장보고는 핵심 무역 항구인 이곳에 적산 법화원이라는 사찰을 세웠는데요. 현재는 장보고 기념관으로 여러 신라 시대의 유물들을 보관하고 있습니다. 적산 법화원에는 또 다른 명물이 있는데요. 바로 바다를 관장하는 해신상인 적산 명신입니다. 높이가 50m가 넘는 이 동상을 만나려면 무려 108개의 계단을 올라가야 하는데요. 정상에서는 웨이하이시가 한눈에 이렇게 펼쳐집니다. 기분이 참 좋습니다. 네. 소원 되셨어요? 소원. 평안하고 가족 화목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한국말 말씀 잘하는 분이네요. 가장 높은 곳에서 바다를 바라보는 적산 명신. 이곳 사람들은 해신의 손바닥이 거센 파도를 막아준다고 믿습니다. 이번에는 웨이하이시의 동쪽 끝자락에 있는 또 다른 명소를 찾아가 봤는데요. 진시황을 모시는 시황묘라는 곳인데요. 중국에 유일하게 남아있는 진시황 사당이라고 합니다. 곳곳에 사람들의 염원을 담은 표식들이 많았는데요. 그게 어떤 느낌이 드냐면 진시황도 이들 마음속에는 그냥 뭐 진시황이 어떤 역사적인 인물인지 관계없이 우리 삶에 좀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었으면 좋겠다. 또 새로운 해석. 이런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거센 황해 파도에 맞서 매일의 안녕을 바랐던 사람들의 마음이 느껴지죠. 한쪽에선 돌을 만지며 도는 사람들이 보였는데요. 뭘 하는 걸까요? 그것도 동상이네요. 왼쪽으로 세 바퀴, 오른쪽으로 세 바퀴를 돌면 어기를 만지면 그러면은 만사형통이랍니다. 만사형통한 돌이라니 한번 만져보고 싶네요. 이번엔 사람이 아닌 갈매기가 빙빙 주변을 돌고 있는 커다란 돌기둥이 보이는데요. 이곳은 중국에서 가장 먼저 일출을 볼 수 있는 성산두입니다. 진시황도 여러 번 이곳을 찾았다는 일화가 있었는데요. 놀랍네요, 진짜. 되게 잘 만들어 놓은 것 같고. 그리고 이런 뭐랄까 이게 진짜 왔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이렇게
사람들은 실제로 믿는 거니까. 성상도에서 저 멀리 느껴지는 쪽을 바라보며 진시황은 아마도 불로장생을 꿈꾸지 않았을까요? 그런 진시황의 명을 받고 불로초를 구하기 위해 바다를 건넌 서복. 그는 한반도를 거쳐 제주도에 도착했고 지금의 한라산인 영주산과 서귀포를 둘러보고 일본으로 떠났다고 합니다. 룽카고시는 진시황의 신하인 서복이 실제로 태어났다고 추측되는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불로초를 찾아 나선 서복의 행방에 대해 아직도 의견이 분분한데요. 이 한국과 중국 학자들은 서복의 역사를 함께 연구하며 지속적으로 교류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학문적인 교류는 제주와 산둥의 문화 교류로 확대가 되었다고 합니다. 多少次到我十三次到韩国西归浦去访问里边搞了好多的交流而且济州岛是一个美丽之岛旅游之岛我们来往应当是很频繁的我们应当像走亲戚一样保持龙口和西归浦和济州岛的关系 希望济州岛越来越好，希望我们龙口越来越美。 룽카오시의 남산대학에서는 특별한 좌담회도 열렸습니다. 이날 한국과 중국의 학자들이 한 자리에 모였는데요. 서복 사전을 비롯해서 서복 관련 천 가지 문제, 이러이러한 문제에 대한 문제 제기와 그것에 대한 답안을 이렇게 내놓는 그런 연구 보고서도 나와 있고 해서 보고 싶었어요. 양국 학자들은 연구 자료들을 공유하며 서복에 대한 깊은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언어와 문화는 다르지만 서복이란 공통점으로 더욱 가까워졌습니다. 以后呢我们希望能够通过这个两国人民的交流来进一步的来推进师傅东渡的研究与传播为我们两国的友谊进一步的发展和深入做出我们自己的努力 다음은 산둥반도의 무역 중심지인 펑라이로 향했습니다. 예로부터 해상무역이 발달한 지역으로 우리나라와도 관련이 있는 곳인데요. 조선반도와 한반도와 일본으로 가는 이 실크로드가 또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 이쪽에 이 벙라이나 봉래나 또 어저께 왔던 룽카오 같은 데가 굉장히 중요한 문화적으로 중요한 곳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제주를 잇는 실크로드의 출발점이 됐던 펑라이. 실제로 펑라이에서 고려시대 때 무역선으로 사용했던 배가 발견되기도 했는데요. 이곳 고선박물관에는 두 척의 고려선박과 유물들을 볼 수 있고요. 고려문인 정몽주 동상도 만날 수 있다니 놀랍습니다. 오, 신기하네요. 자, 금강산도 식후경, 미식의 나라 중국에서 음식을 빼놓을 수 없겠죠. 이 펑라이를 대표하는 유명 식재료들로 만든 요리들이 항상 가득 차려졌습니다. 어우, 맛집인가요? 온도가 딱 낮아서 해산물, 다른 지방의 해산물보다 훨씬 더 맛있어요. 해산물 요리로 유명한 이 식당에는 대표적인 요리가 있다는데요. 바로 펑라이 샤오미엔이라는 이 지역 대표 면 요리로 무형 문화유산으로도 선정됐다고 합니다. 어떤 맛일까요? 요리가 문명 간의 교류의 장이었듯 펑라이에서의 식사는 문화의 다양성을 경험해보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이번엔 중국 산둥성 동북쪽에 자리한 항구도시 옌타이시로 가볼까요? 이날 장대비가 세차게 쏟아져서 비를 피해 한 박물관을 찾았는데요. 이 나무통 안에 박물관을 대표하는 것이 들어있다고 합니다. 과연 그 정체가 무엇일까요? 바로 중국의 대표적인 전통술인 고량주입니다.
특히 이 옌타이 고량주는 한국에서도 인기가 정말 많잖아요. 고량주 유명하죠. 판매량이 전 한국 그 고량주 시장의 한 60% 정도는 점유율을 가지고 있고요. 작년을 기준으로 했을 적에 옌타이 고량주 총 매출이 350억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와. 부드럽고 과일 향이 나는 옌타이 고량주는 이 기름진 중국 음식과도 잘 어울리는데요. 이 지역을 넘어 한국까지 유명세를 떨치고 있다니 정말 대단합니다. 중국을 넘어 세계적으로 유명한 술이 또 있는데요. 또 있어요? 바로 와인입니다. 와인이요? 특히 옌타이시에서 생산되는 와인은 이 중국 대표 와인으로 꼽히는데요. 이곳 술문화박물관에서는 130여 년 전 와인을 만들기 시작을 했고요. 독자적인 기술로 고급 와인 브랜드로 성장시킨 와인 기업의 역사를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지하로 내려가 보겠는데요. 이곳에는 수천 개나 되는 와인 오크통이 보관되어 있습니다. 이 숙성 중인 와인부터 100년 전 오크통을 그대로 보관해서 전시를 하고 있답니다. 역사가 깊네요. 엄청 많습니다. 서양을 겨냥한다는 의미의 권총 모양 양조장도 인상적이죠. 다음은 제주시의 자매결연 도시인 라이저우시로 향했습니다. 시에서는 제주에서 온 손님들을 반갑게 맞아주는데요. 시민의 집 박물관을 둘러보며 라이저우시의 역사를 살펴봤습니다. 1995년 제주와 처음 교류를 시작한 라이저우시는 30년 가까이 문화, 체육 등 여러 분야에서 교류하며 우정을 돈독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문화의 源远 流长, 这个济州也是咱这个这个韩国的一个很知名的一个一个城市啊，我相信会有更多更广的。 이렇게 제주와 중국 산둥성은 다양한 민간 교류를 통해 서로에게 한 발짝 더 다가서고 있답니다. 나라와 문화는 다르지만 오랫동안 서로 이어져온 중국과 한국. 앞으로도 서로 이해하고 교류하며 함께 나아가길 바랍니다. 거리상으로 보면은 인천에서 45분 정도의 거리라고 했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제주보다 더 가까운 곳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어요. 그럼요. 최근에는 코로나19 이후에 중단됐던 이 제주 직항 정기 노선도 그리고 크루즈 취항을 하면서 이 많은 관광객들이 제주를 방문할 것을 예상하고 기대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요. 그리고 저는 아까 무엇보다 이 중국에 가서 또 워낙 맛있는 음식들이 많잖아요. 화면 보여줬던 것 같이 음식들도 먹고 네. 무엇보다 한 잔. 네, 술과 함께 곁들여서 네. 그런 미식 여행, 식도락 여행을 해보고 싶더라고요. 네. 이 산둥성이 특히 요리가 발전하게 된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뭐예요? 이 산둥은요, 이 수도 북경과 가장 가까이 있다 보니까 이 산둥에 너무나 유명했던 요리사들이 다 궁정으로 들어가서 요리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북경 요리의 원류가 어쩌면은 이 산둥이다라는 설도 있다고 합니다. 사실 앞으로 이제 제주와 산둥성은 이렇게 좀 문화적인 교류가 충분히 가능한 그런 또 인연들이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많은 교류 활동을 통해서 제주와 좀 더 가까워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오늘 정정우 리포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시시. 네. 시구라. 짜이지. 네, 다음은 우리 지구를 위한 우리들의 실천을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지구를 생각하는 1분 화면으로 만나볼게요. 미안한데 텀블러 꽂아야 돼가지고. 네. 아, 그만 던져 이게 뭐야? 엉뚱한 거 같잖아. 마시면 어쩔 수가 없어. 야, 텀블러 하나면 되는데.
자, 이번 시간은 한 주간 제주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함께 들어보는 시간이 되겠죠. 제주의 소리 박성우 기자 스튜디오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네 기자님. 오늘도 아주 목소리가 좋으시네요. 한 주 동안은 어떻게 지내셨어요? 워낙에 날씨가 변덕스러워서 조금 고생하기도 했었는데 그래도 어떻게 좀 잘 이겨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 오늘도 좀 시원해질 수 있는 그런 소식 좀 들려왔으면 좋겠는데 자 먼저 첫 소식부터 알아볼까요? 예, 요즘 음식점이나 좀 숙박업소 같이 저 관광산업 일선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조금 더 깊게 체감하시는 내용이 아닐까 싶습니다. 사실 최근 들어서 제주를 찾아오는 내국인 관광객들의 수가 좀 굉장히 줄어들고 있는 추세입니다. 네, 아마 주변에서 많은 분들이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예전 같지 않다. 이 국내 관광객들이 많이 줄었다. 이런 얘기들 하시더라고요. 네. 당장의 숫자만으로 나타내는 것을 보면은요, 올해 6월까지 제주를 찾은 내국인 관광객의 수가 595만 명을 기록했습니다. 이게 작년 같은 기간까지만 해도 643만 명을 넘어섰었거든요. 이게 한 해 만에 7.6%나 감소한 수치입니다. 관광 현장의 위기 의식도 상당합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전해드릴 소식은요. 제주관광 대혁신을 선언한 제주도가 앞으로는 제주 여행객들의 불편사항을 접수받는 제주관광불편신고센터를 운영한다는 소식을 들고 왔습니다. 제주관광불편신고센터요? 약간 의외인데 오히려 이게 관광객이 줄어들었으면 당연히 좀 더 유치하기 위해서 뭐 다양한 홍보 이벤트나 그러게요. 캠페인 같은 거를 펼칠 거라고 생각하는데 네, 사실 뭐 이제 제주와의 약속이라는 뭐 이름을 내걸고 그런 비슷한 캠페인이 진행이 되고는 있는데요. 좀 뭐랄까요? 이번에는 좀 자정작용이 필요한 내용들이 좀 있는 상황이어서요. 사실 최근에 좀 전국적으로 입방아에 오르내리면서 제주 관광 이미지에 좀 상당히 큰 타격을 줬던 사건들이 좀 연이어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뭐 일부 뭐 좀 해명된 뭐 일들도 있기는 했습니다만 뭐 비계 삼겹살 논란이나 뭐 평상 갑질이라든가 뭐 바가지 논란 뭐 이런 몇 가지들이 전국적인 뉴스가 되면서 좀 속상하게 소개가 됐어요. 네, 네. 그랬죠. 사실 좀 요즘에는 좀 시대가 바뀌다 보니까 뭐 온라인 커뮤니티나 뭐 SNS 이러한 채널을 통해서 좀 누구나 좀 공론화가 가능한 상황이 됐지 않습니까? 네. 이런 비계 삼겹살이든 뭐 또 평상 갑질이든 좀 충분히 공분을 살 만한 내용들이었고요. 저 관련된 댓글을 보면 뭐 이제 자신이 제주 여행에 왔었을 때 당했었던 뭐 바가지 사례라든가 아니면은 뭐 제주 여행을 가느니 뭐 일본 여행을 가겠다 이런 식으로 막 댓글이 달리니까 저도 보면서 좀 상당히 좀 마음이 좀 아프더라고요. 네. 좀 곱지 않은 시각이 좀 급속하게 확산이 되면서. 결국은 좀 정직하게 영업하는 업주들도 조금 애꿎은 그러니까요. 피해를 보지 않나. 예. 좀 그런 우려가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좋은 마음을 가지고 어쨌든 제주로 여행을 오셨을 텐데 그런 관광객들을 생각해도 좀 쉽게 지나칠 수 없는 문제이기도 했고요. 맞아요. 그 말씀해주신 평상갑질 논란 같은 경우에는 그냥 개인적인 약간 앙금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고 사과의 글을 올리기도 했는데 이게 근데 또 한 번 논란이 커지다 보니까 쉽게 가라앉진 않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사실 단순히 일부의 문제라고 좀 치부해버리기에는 그럴 수가 없는 게 이런 개별적인 일탈에도 불구하고 좀 그 책임은 좀 제주사회가 다 같이 공통으로 져야 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네. 그나마 다행스러운 점은 제주도 역시 좀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어떻게든 돌파구를 마련하려고 좀 노력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그중 하나가 제주관광 불편신고센터를 이제 만들어서 운영을 하는 것이겠네요. 네, 그렇죠. 네. 좀 현재 제주도지사 직속으로 또 이제 제주도 관광협회나 제주 관광공사와 같이 관광 관련된 유관 기관이 합동으로 해서 비상대책위원회를 만들었거든요. 이 비대위에서 뭐 기상악화로 항공기가 결항할 시에 관광객에게 체류비를 지원하자는 의견이나 아니면 NFT와 같은 가상 자산을 좀 도입해 보자 이런 의견도 있었고요. 또 오늘 나온 내용 중에는 해수욕장의 파라솔 비용을 2만 원으로 통일하겠다라는 내용도 나왔습니다. 좀 무엇보다 이번에 문을 연 이 제주관광 불편 신고센터와 같이 좀 이런 기능들이 좀 제대로 발휘될 수 있을지가 좀 주목이 될 것 같고요.
사실 그동안 관광 관련 민원 처리가 좀 효용성에 문제가 많았다는 지적이 계속 있었거든요. 이제 앞으로는 전화 1533-0082로 직접 연결을 하거나 아니면 또 온라인으로도 신고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좀 이번 계기를 통해서 제주 사회가 좀 부끄러운 오명을 좀 벗어던질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맞아요. 이렇게까지 노력을 또 하는데 다 함께 빨리 이미지가 다시 또 좋게 회복될 수 있기를 바라보면서 두 번째 소식도 들어볼까요? 네, 이제 뭐 제주도의 뭐 중심지로까지 일컬어지는 곳이죠. 제주시 연동이 자체적으로 연동 종합발전계획을 수립을 했는데요. 워낙에 연동이 좀 도심지가 팽창된 지역이다 보니까 인프라 확충에도 좀 어려움을 겪는 지역이었는데요. 이번에 조금 눈여겨볼 만한 대목이 있습니다. 정실마을 인근에 위치한 해병대 구여단을 이제 다른 부지로 이전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저 과거에는 해군 제주방어사령부, 뭐 줄여서 이제 제방사로도 불리기도 했는데요. 네네. 이 제방사가 2015년에 해병대 구여단으로 이제 창설된 이후에는 계속해서 이 군사 부지로 좀 맥을 이어오고 있는 네. 상황이었습니다. 아마 대부분 예비군 훈련 받는 곳으로 알고 계신 분들이 많으실걸요. 아, 그렇죠. 네. 그런 곳이에요? 네. 네. 이곳이 부지 면적만 20만 제곱미터를 넘어설 정도로 좀 광범위한 곳인데 여기 군부대를 이전하면은 이제 비어 있는 부지에 문화 시설이나 뭐 복지 시설과 같은 좀 생활 필수 시설을 확충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주민의 입장에서는 이게 굉장히 또 반가운 소식인데요. 예, 사실 이 제방사 이전이 원체 좀 오래 전부터 주민 수관 사업으로 계속 이야기가 됐었던 사업이거든요. 이게 1977년에 신제주 개발로 인해서 연동 지역이 급격하게 팽창을 하고 또 유입 인구도 굉장히 늘어나면서부터 꾸준히 수건 사업으로 제기되어 온 문제입니다. 지역구 도의원이나 뭐 또 국회의원이 후보들에게도 좀 단골 공약이기도 했고요. 이번에도 사실 근데 문을 떼기는 했지만 좀 당장의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은 없는 상황이고 일단은 연구 용역을 실시해 보겠다는 게 연동의 입장입니다. 때마침 지역 국회의원도 군부대를 이전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웠던 만큼 좀 이번에는 결과물을 도출해낼 수 있을지 한번 네. 지켜봐야 하지 않을까 싶네요. 네, 뭐 아직 확정이 되지 않은 안이고 지금 이제 개발 계획 안으로 지금 나온 거기 때문에 검토 중인 것이지만 일단 후보자들이 계속해서 이 공약을 언급을 해왔고 앞으로 또 뭐 국방부와의 협의라든가 뭐 대체부지 뭐 이런 것 들도 확보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쉬운 일은 아니지만 이게 지역민들의 수건 사업이라는 점에서 좀 얘기가 잘 돼서 진행이 잘 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네. 저 다음 소식 들어볼까요? 네. 제주 시내권에 위치한 단성중학교 네 곳이 이제 앞으로 남녀공학으로 전환이 됩니다. 대상은 여학생들만 다니던 제주 동녀중 또 제주 중학녀중 그리고 남학생들만 다니던 제주 제일중 그리고 제주 중앙중까지 이렇게 네 곳인데요. 2027년부터 2029년까지 순차적으로 남녀 공학 전환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제 화장실이나 뭐 또 탈의실 설치를 위한 시설비, 또 성별 특성에 맞춰서 사용해야 되는 교구, 뭐 양성평등 교육 이런 예산들도 좀 단계적으로 지원될 예정이고요. 이 뉴스 접하시는 분들이 좀 부모님도 그럴 것 같고 학생 친구들도 약간 의견이 나뉄 것 같아요. 남녀공학으로 전환되니까 너무 좋다, 반갑다 네네. 할 수도 있고 또 어떤 분은 아닌데 나는 남자 학교, 여자 학교 다니고 싶은데 이런 목소리도 있을 수 있고요. 네, 그렇죠. 사실 이걸 두고도 좀 여러 가지 의견들이 좀 있는데요. 네. 일단은 뭐 통학 거리가 가까워져서 뭐 반기는 목소리도 있는 반면에 좀 학부모들 입장에서는 뭐 면학 분위기, 좀 학업 분위기를 생각을 해서 좀 단성 중학교가 오히려 좋지 않나라는 의견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제주도 교육청은 나날이 학령 인구가 좀 감소하고 있고 또 통학 여건이 어렵다는 점을 고려를 하면 남녀공학 전환이 불가피하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당장 신제주권만 하더라도 여기 여중, 여고가 없다 보니까 요 근방에 사는 여학생들이 굉장히 통학에 어려움을 겪어왔거든요. 제주도 전 지역에 분포한 전체 중학교가 45곳인데 이 중 단성중학교가 14곳입니다. 아마 좀 단계적으로 또 남녀공학 전환 관련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예상해봅니다. 네. 그래요. 아무래도 뭐 전체 학생 수가 줄고 있는데 이게 통학 거리가 멀다고 학교를 마냥 또 새로 지을 순 없잖아요. 네. 뭐 사실 다음 달 지금 2일까지 제주시 동지역 중학교에
이 남녀공학 전환 시기와 순서를 결정하기 위한 또 온라인 설문조사가 진행된다고 하니까요. 이 부분도 참고하셔서 지역 주민들은 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네.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계속해서 네. 한 주간의 문화가 소식 좀 들어볼까요? 네, 오늘 가족이 함께 준비한 정겹고 따뜻한 전시회 소식, 또 시원한 합창 축제 소식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화면으로 함께 할게요. 은은한 꽃향기가 퍼지는 정원에서 그림을 그리고 있는 두 사람, 이겸, 임진미 씨 부부입니다. 아, 지금 야외에 나와서 이제 이 건물이 예뻐서요. 예. 어반 스케치를 하고 있습니다. 어반 스케치는 원래 그 미술 운동의 일환이에요. 그래서 미국에서 시애틀에서 시작된 운동인데 그 일러스트이자 기자인 어떤 분이 우리 마을, 내가 살고 있는 도시, 이 주변의 것들을 기록을 해보자 해서 이제 시작된 미술 운동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살고 있는 곳 혹은 여행지에서 그 현장에서 느꼈던 좋은 감정들을 작은 화지에다가 그 현장에서 바로 그리는 걸 어반 스케치라고 합니다. 주변의 풍경을 빠르고 개성 있게 담아내는 어반 스케치. 오래 익힌 솜씨처럼 금세 근사한 작품이 완성됩니다. 저는 사진을 전공했거든요. 근데 제 사진 전 처음에 할 때 50%는 그림으로 하고 50%는 사진으로 해서 이렇게 사진 한 장, 그림 한 장이 만나는 딥디크 작업이라는 걸 했어요. 집사람이 먼저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저도 옆에서 집사람 보고 좀 자극을 받아가지고 같이 이제 하게 됐고 이제 주기적으로 같이 이렇게 촬영이 아니라 이렇게 주기적으로 같이 그림을 그리러 다니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10여 년 전 아이를 데리고 제주에 온 부부. 그림과 사진 촬영을 하며 제주의 구석구석을 발로 누볐습니다. 제주의 얼굴과 풍경을 담은 사진집을 내고 전시회도 열었죠. 아빠는 사진으로, 엄마는 그림으로 제주와 삶을 이야기하는 사이 어린 딸도 훌쩍 자랐고 가족은 더 단단하고 끈끈해졌습니다. 드로잉한 스케치에 색을 더해 깊어졌다고 할까요? 제주가 가족에게 주었던 아름다운 시간들을 더 많은 이들과 나누고 싶어 전시회도 열었습니다. 처음에 저희 딸 5살 반 때 내려왔거든요. 제주도에서 사는 목적 자체가 가족하고 최대한 시간을 많이 보내는 게 목적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셋이 계속 붙어 있는 거예요. 저희가 하는 걸 자연스럽게 이제 보게 되고 그래서 저희 딸도 이제 그림을 그리게 되고 그래서 그걸 모아서 애한테 추억을 좀 남겨주자 그래서 맨 처음에 소인의 전시를 시작했는데 아빠의 사진과 엄마의 뜨개 작품 소윤이가 틈틈이 그린 그림으로 첫 전시회를 열었습니다. 사람들과 제주의 풍경, 손끝으로 조물거린 기억까지 이웃과 나눌 수 있어서 좋았던 전시회. 가족들에겐 특별한 추억으로 남았습니다. 하고 보니까 저희한테 너무 좋더라고요. 그 딸하고 같이 했던 그 추억이 쌓이는 거고 그래서 시간이 지났는데 한 번 더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은 계속 들었고요. 이제 7년 지나서 다시 두 번째를 이제 우리 딸 동의하에 동의해 주셔가지고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소윤이네 가족의 두 번째 전시가 열렸습니다. 담담하면서도 깊은 풍경이 아름다운 아빠의 사진부터 보는 이를 따스하게 안아주는 봄 햇살 같은 엄마의 어반 스케치. 동화처럼 마음이 몽글몽글 해지는 것 같네요. 올해 17살이 된 소윤이의 작품은 다양하고 생기가 가득합니다. 가족과 같이 와서
보면서 아 우리도 이런 가족 전시회를 하고 싶다. 그래서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어서 저희가 이제 가족 전시를 준비하는 이런 가족 모임을 하나 좀 만들어 보려고 해요. 작품을 함께 만들면서 추억도 쌓고 때론 치유의 시간이 될 수도 있을 것 같네요. 소윤이네 가족 전시회 다음은 또 어떤 모습으로 만나게 될지 기대가 되네요. 매년 서귀포의 여름을 아름다운 울림으로 물들이는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하모니 축제. 제6회 세계 청소년 합창 축제 및 경연 대회가 어제 개막됐습니다. 대회는 총 4일간 진행되는데요. 국내외 어린이 청소년 합창단 총 13개 팀이 참가해 합창 공연과 함께 열띤 경연 무대가 펼쳐집니다. 이 합창제는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 합창을 통해서 어린 시절에 아름다운 추억을 만들어주고 또 문화적인 교류나 음악적인 교류를 통해서 서로에게 배려하는 또 여러 가지의 또 문화적인 것들을 배울 수 있는 그런 장입니다. 특히 아름다운 제주 또 서귀포 예술의 전당과 여러 곳에서 또 저 해외에서 오신 여러 강사님들과 지휘자님들의 음악을 함께 또 노래할 수 있고요. 노래하고 교류하며 함께 즐기는 세계 청소년 합창 축제. 여름 제주의 아름다운 청소년 축제로 자리 잡고 있는데요. 각국의 청소년들이 함께 모여 우정을 나누고 화음을 통한 문화 교류로 따뜻한 세상을 열어가고 있습니다. 유수의 합창 전문가들의 심사를 통해 선정된 최고의 합창단은 아시아에서 열리는 합창대회에 출전할 수 있는 자격도 주어집니다. 올해 이 경연대회에서 1등한 팀이 내년 싱가포르 아시아 그랑프리 본선에 바로 진출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아주 국내 여러 청소년 어린이 합창단들이 이번에 아주 열심히 연습해서 참석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7월 19일 저녁에 열리는 폐막식입니다. 여기서 팬플루트 연주회와 몇백 명이, 300명 이상이 부르는 어린이들의 아리랑을 오케스트라와 함께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많은 관심과 사랑을 부탁드립니다. 국내외 합창단들의 개성 넘치고 다양한 합창 무대가 펼쳐질 예정인데요. 사랑과 우정의 세계 청소년 합창 축제는 7월 20일 토요일까지 이어집니다. 폭포수처럼 쏟아지는 우렁찬 합창 소리. 때론 깊고 고요하고 경쾌하고 아름다운 합창까지. 이 여름 무더위 시원하게 날려보면 어떨까요? 네. 그 합창 소리 들으면 현장에서 네. 듣게 되면은 정말 이게 시원하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무더위에 덥다 덥다 하지 마시고 합창 축제에 가보셔서 직접 즐겨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우리 계속해서 오늘 주말 날씨도 알아보겠습니다. 네, 7월 20일 토요일 날씨입니다. 대체로 흐리다가 오후에는 구름이 많겠고요. 또 맑은 날씨를 보이는 곳도 있겠습니다. 오전엔 산지를 중심으로 해서 가끔씩 비가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낮 기온은 최고 33도까지 올라서 계속해서 무더운 날씨겠네요. 네, 계속해서 7월 21일 일요일 날씨입니다. 일요일 오전에는 구름이 많다가 오후부터 차차 흐려지겠는데요. 최근 정체전선 영향으로 강수시점 등 예보 변동성이 크니까요. 발표되는 최신 예보를 자주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당분간 제주는 별다른 비 소식 없이 계속해서 무더운 날씨가 밤낮으로 이어질 거라고 하니까요. 네. 아무래도 우리 건강 관리 조금 더 힘써야겠습니다. 네. 요즘 날씨가 이제 무더워지다 보니까 네. 그런 얘기들 많이 하세요. 산으로 갈 거냐, 바다로 갈 거냐, 아니면 계곡으로 갈 거냐. 뭐 이러면서 여름 휴가 계획 세우시는 분들, 또 방학 계획 세우신 분들 많이 계실 겁니다. 네, 이렇게 아직 고민만 하고 계획 못 세우신 분들을 위해서 좀 몇 가지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내일부터 금요일, 토요일 이틀간 삼양해수욕장, 또 토요일, 일요일 주말 동안은 월정해수욕장에서 무더위를 날릴 수 있는 시원한 여름 축제가 펼쳐진다고 하고요. 또 토요일에는 시원한 계곡물이 흐르는 서귀포 손반천에서 청소년 영상문화축제가 열린다고 하니까 주말 나들이에 참고하시면 좋겠네요. 네, 그리고 네. 한 가지 정보가 더 있습니다. 뭐죠? 애월읍 신원리 하면 수박으로 유명한 곳이잖아요. 네. 여기에서 수박 농산물 직거래 장터가 개장했다고 합니다. 이 여름에 수박만큼 또 이렇게 시원하게 먹으면 갈증을 해소하고 무더위를 해소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애월 수박, 신원 수박 많이 드시면서 시원한 여름 계획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더욱더 알찬 내용으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